박사님. 네.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? 공기에는 무게가 있을까요? 공기? 숨 쉬는 거? 네. 공기에는 무게가 없습니다. 원래 질문을 하면 반대로 대답해야 정답이에요. 아, 그래요? 오늘 바로 그 공기의 무게를 실험으로 알아보겠습니다. 여기 생수통이 있어요. 이거 찌그러뜨려 보실 수 있을까요? 보세요. 안 되는 걸로. 엄청 두꺼워요, 그렇죠? 네. 와, 힘들다. 네, 하지만 공기는 할 수 있습니다. 공기가 할 수 있다? 네. 보여주세요. 여기 살짝. 아, 지금 뭘 뿌리신 거예요? 알코올을 뿌렸습니다. 알코올? 네. 왜 뿌리신 건데요? 불을 좀 보여드리려고. 아, 불쇼. 네. 불쇼를 준비하셨구나. 자, 여기. 가있어! 우와! 불 붙고 있어요! 짠! 우와! 이야. 이것은 지금 바깥의 공기가 누르고 있는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 안에 있던 공기는 어디로 갔을까요? 공기요? 네. 압축되거나 타버리지 않았을까요? 네, 우리가 불을 붙였잖아요. 그러면서 이 안에 온도가 엄청 올라갔을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공기는 열을 받으면, 온도가 올라가면 팽창하는 성질이 있어요. 그래서 아까 여기 있던 구멍으로 순식간에 빠져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덮었으니까 빠져나간 채로 이 안에는 공기가 적고 바깥에는 공기가 그대로 있으니 누르는 힘이 가해져서 찌그러진 거예요. 이 송곳만 있으면 오! 펴진다! 펴진다! 오! 펴지고 있어요! 오! 이야! 오! 절대 안 누르셨죠? 안 눌렀습니다. 샤! 공기 힘으로 펴진 거죠? 오!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. 지금은 이 안에 있는 공기와 바깥에 있는 공기의 기압이 같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. 이야. 압이라고 하는 바로 그 성질을 이용해봤습니다. 우리가 공기의 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잖아요. 공기가 이 사과와 돌을 들어 올릴 거예요. 공기의 힘으로. 공기의 힘으로? 네. 이해가 안 되는데. 여기 휴지에다 물을 적실 거예요. 물을 적신다. 네. 그리고 자, 오늘의 주요한 재료는 바로 이것입니다. 야, 중요한 재료. 이번 실험에 가장 중요한 양초와 집기병. 집기병. 네. 오케이. 됐다. 자, 이렇게 하면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? 이 안에는 공기가 타겠죠? 네. 우리가 불이 탈 때는 산소가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공기 안에 있는 산소를 소모하게 될 거예요. 그리고 그 산소를 다 쓰면 이렇게 불이 꺼지게 됩니다. 이 안에 산소가 이제 없다. 네, 다 써버린 거죠. 그렇죠. 그러면 이대로 들어보겠습니다. 잠깐! 들려요? 들어보세요. 제가 해볼게요. 하나, 둘, 셋. 이야. 와! 빨리 해야지. 근데 이 돌멩이를 올린다고요? 네, 사과 먼저 해볼까요? 사과 먼저! 네. 얍! 와! 사과 성공! 없습니다. 사과를 들어 올렸습니다. 이거 들어 올릴 수 있을까요? 그럼요. 이거 너무 무거운데. 있습니다. 진짜 무거운데. 네. 그러면 이 돌을 올려보겠습니다. 자, 올려볼게요. 하나, 둘, 셋. 와! 우와! 된다! 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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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어! 대박, 신기합니다. 자! 오! 이게 엄청 무겁거든요. 야, 저 보세요. 엄청 단단하고 무겁습니다. 너무 신기합니다. 이게 왜 그런 거죠? 우리가 여기 양초를 태웠잖아요.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공기는 적어졌고 바깥에 있는 공기는 그대로 있으니까 기압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는 거였어요. 이야, 보이지 않는 기압을 눈으로 볼 수 있다. 너무 신기했습니다. 네,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더 있습니다. 뭔가요? 자, 여기 신문지가 있고요. 여기 나무판이 있습니다. 야! 누가 해? 제가 이깁니다. 이 신문지가 약해 보이죠? 하지만! 뭔가 이게? 신문지를 놓고 그 밑에 제가
나무 판을 놨죠? 네, 뭐 붙인 것도 없어요. 그냥 네. 왔다 갔다 해요, 이렇게. 그리고 여기를 내리치면 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? 아, 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. 자, 이야. 순식간에 내려쳐 보세요. 됐습니다. 하나, 둘, 와! 이야! 신문지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. 맞아요. 뭘 붙인 것도 아닌데 날아가지도 않고. 오! 그쵸.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? 셋! 이야! 얍! 와! 이야! 야, 신기하다. 신문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. 신문지가 들릴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죠. 공기가 누르고 있는 힘이 작용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신문지를 넓게 펼치면 그 넓게 펼친 면적만큼의 공기가 신문지를 누르고 있는 거죠. 아... 그것이 바로 기압인 거예요. 자, 눈에 보이지 않는 기압을 우리 박사님과 함께 재밌게 풀어보았습니다. 정리순도 이 기압을 이용해서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 볼게요. 네. 박사님, 바이바이. 안녕.